안녕하십니까. 복현하니언 원장 서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는 상황과 자존감이 떨어져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과 말을 안 하는 상황을 약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존감과 자존심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인식해보고자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다 틀렸다라고 보시기보다 저는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어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한 가지는 이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찍은 경기 중에 손을 잡는 사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이영표 선수가 실수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공을 뺏어서 어시스트를 하고 결국 그 골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손을 잡는 그 뒷모습에 찍힌 그 사진을 보고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약간은 애틋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가 저희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 국민 전체가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저의 그냥 자존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한껏 이렇게 고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존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안될것 같은 그런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제가 이용표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를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들이 한 모습을 보고서,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보고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나쁜 쪽의 의미는 아니고요. 뭔가 속에서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과 함께 약간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자긍심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박찬호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IMF 시절이었죠. 미국에서 그렇게 10승 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도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찬호 선수는 자기의 개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서 자긍심을 좀 느꼈고 표현을 하자면 자존감이 별건 아니지만 봄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칭찬을 해주면 높아지고 상대방이 질책을 받으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감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우리가 대화라든지 인연이 없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민족으로서 조금 뿌듯함과 그리고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된 겁니다. 현재도 지금 유현진 선수라든지 미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느낌은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저도 그만큼 유명해지면 그런 선수들과 인연을 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드는 느낌은 보고만 있어도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자존감이 좀 어느 정도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을 안 하거나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편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좋은 의미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찾아서 봅니다. 보고 있으면 그래. 그래, 힘들었지,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나지 않았어. 그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좀 무한한 말의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뿌듯함과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각자가 이렇게 자존심하고는 이게 좀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말이 없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든지 사진이든지 경험이든지 간에 내가 나를 추스릴 수 있는 내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존감은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사진을 보고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말을 못하거나 막 너무 지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병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표현을 하면 그것이 풀어진다고도 하지만 조금 더 감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가면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면서 좋아하는 부분을 보다 좀 자주 자신한테 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